안녕하세요. 타임 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드디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애플 같은 기업들이 1위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인데요. 자, How Time Rank the World Best Company죠. 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로 랭크, 그 서열을 이제 어떻게 매겼냐 이거죠. 타임이.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보니까 탑20 월드 베스트 컴퍼니를 보니까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엑센추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BMW, 독일이죠. 그리고 엑센추어는 이제 아일랜드라고 써 있네요. 아, 여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렉트로닉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다 비슷하고요. 일단 BMW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토모티브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2370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12조. 500이라 잡았을 때 5, 4, 25. 거의 4~5배 정도가 애플이 갖고 있다는 거죠. 돈을. 삼성전자가 333. 자, 이 느낌을 좀 아시면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를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지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왜 1등을 찍었냐? 결국은 이제 ESG라고 하죠. ESG. 요즘 화두죠. 자, ESG 약자는 이제 environment, 환경, S는 social, G는 이제 governance, 지배구조 이렇게 약자인데, 지속 가능성에 이제 ESG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보면은 뭐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뭐 재활용을 하는 것을 이제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사회 책무가 되겠죠. 기업이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성별 평등하냐, 직원 복지 잘하냐, 근무가 환경이 안전하냐, 뭐 이런 걸 본다는 거고요. 지배구조는 이제 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그 이사회 구조, 또 경영진의 윤리적 경영,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면, 그 다음에 환경 책임을 다하느냐,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플은 어떠냐? 203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있고 재활용 자재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팀 쿡이 아이폰 11을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애플 주주총회에서 2030년 탄소 중립 재확인. 언젠가 지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별 평등을 포함한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서 성별 균형을 좀 여성 대 남성 4대 4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자, MS를 보면 MS 같은 경우는 역시 203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 탄소 음성 마이너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면을 보면 직원들의 웰빙, 다양성, 투자,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참 멋있는 말이네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지배구조. 역시 지속가능 경영과 윤리적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BMW 한번 볼까요? BMW는 환경적으로 전기차 개발, 또 지속가능한 자재를 쓰고 있다는 거. 직원 복지 면에서는 안전한 근무 환경, 인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배구조 역시 공정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유니레버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세제 기업이거든요. 유니레버 영국에. 역시도 여기는 이제 공정무역, 노동자 권리보호의 중점, 지배구조 역시 투명성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ESG 경영을 이제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기업을 평가할 때.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there was a moment.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In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자, 초기 이제 그 팬데믹 상황 초기에는요,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When? 어떤 순간? Employer, 즉 고용자들은 care, 아주 deeply about, 깊게 걱정했다는 거예요. 뭘? Keeping worker happy, 노동자들이 happy, 행복하는 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care,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는. 근데 그냥 그 순간이 이제 패스 지나갔잖아요. For many company,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그런 순간은 지나갔고, 그래서 일단 퀄런틴 앱이죠. 퀄런틴이란 말은 원래 퀄런틴이란 말이 이제 이탈리아 말입니다. 퀄런트 40이란 뜻이에요. 왜 40이 나왔냐면 그 뭐라고 할까 그
이탈리아로 40일인데 그 이탈리아가 이제 반도 국가다 보니까 바다에서 외부에서 무역하러 오면 40일 동안을 이제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그 말이 와가지고 이제 쿼런틴 이렇게 된 거죠. 40이란 뜻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우리가 뭐 콰트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40 이것이 이제 물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쿼런틴이 물러났고 즉 코로나가 물러나고 pressure from investor 투자가들의 이제 압박이 make them refocus on their bottom line. 자, 그들의 bottom line 맨 밑바닥에 이제 집중하라. 즉, 돈 버는 것이죠. 바텀라인. 돈 버는 거. 즉, 수지. 즉, 수입의, 기업의 목표는 돈 버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컴퍼니 라이크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BMW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appear to be investing in their worker happiness. 그러니까, 직장 내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 특성은 has put them 그들을 이제 at the top of the list of new statistical ranking. 그래서 world best company 즉 스타티스터와 타임즈가 지금 선정한 전 세계 100개의 그 새로운 statistical 통계적 랭킹 그 랭킹 범위의 리스트에서 탑을 찍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직원들의 행복 아까 ESG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랭킹은요. based on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 포뮬러 어떤 그 공식인데요. Employee Satisfaction Survey, 아하,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가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Revenue Growth,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데이터죠. 그러니까 소위 ESG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took the top spot, 1등을 차지했는데, 2024년 MS로부터 Improving in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계속 Improving, 향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자, M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which came in third in the ranking. 지금 3위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second highest rated company. 두 번째 높은 비율인데, employee satisfaction.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죠. 알파벳 이후.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데요. parent company가 구글이죠. 그러니까 알파벳 이후 지금 이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 만족도에 있어서는. MS는 말하기를, it tried to ensure that 뭘 확신하려고 했냐면, Employee are thriving.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계속 번영하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energize, 힘차면서 empowered to do meaningful work. 아까 말했죠.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empower, 힘을 주고 있다는 거, 동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Approach, 이런 접근법은 seem to be working both at keeping employee happy. 그렇죠. 노동자들을 해피하게 만들고, powering revenue. 그렇죠. 수입에 권력을 준다. 즉, 힘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동력을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수입에 있어서도. The company made 88 billion dollar. 그래서 880만 달러를 이제 그 지난해 회계연도에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up 20% 22%가 상승했다는 거죠, 전년보다. 그래서 랭클리 하일리 인 레버니 그로스. 그래서 이런 수입의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일리 높게 랭크 등위를 매겨졌던 것이죠. 자, 애플은 또한 earned strong mark 가장 그 점수가 높았는데요. 인플로이로부터 coming in fourth in employee satisfaction 만족도에 있어서는 4등을 했어요, 애플은. 그렇지만 be propelled to 프로펠러를 이렇게 둘렀다는 거죠. 촉진시켰다는 거죠. top of the ranking by ESG 레이팅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ESG 경영에 있어서는 탑을 찍었다는 거죠. 이것은 first out of all the company 모든 회사로부터 1등이었는데 이 테크 자이언트 기업은 커미티드 투자, 커미티드 투 ING, 뭐뭐에 헌신하다 수거잖아요. 자, 카본의 뉴트럴, 중립을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헌신했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리고 making more product with recycled material, 재활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2024년 초에는 became the first big tech company, 1등 될 거라는 거죠. achieve gender equality, 즉, 성평등. 그 board of director, 이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mposed of four men and four women. 그러니까 4대 4, 4명의 여자, 4명의 남자로 지금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렇죠? 이사회에 지금 보니까 5분이나 있네요. 17명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노원 섹터 어떤 영역도 다모네이티드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비록 테크 컴퍼니들이 지금 어카운트 하면 뭐뭐를 차지하다라는 수거잖아요. 뭘 차지했습니까? 6 of the top 20 position. 20개의 그 중에서 6개를 차지하고 있고요. 4 of the top 10. top 10 가운데 이제 4개가 있고요. 저먼 오토메이커인 BMW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 4, 4등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2등을 했던 엑센추어라는 회사는 또 컨설팅 회사인데요. 더블린에 이제 기초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님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줄리 스웨시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회장 겸 CEO인데 세계 최대의 디지털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전문 서비스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CEO로 취임했고요. 2021년도 회장직을 또 맡게 됐다고 해요. 이분의 이제 리더십 하에 엑센추어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기술 분야에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 방금 이야기했지만 second overall by scoring well in all three category.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범주에서 두 번째 지금 2등을 했단 말이죠. 줄리 스윗은 이제 타임즈에서 이제 한때 이제 100명의 리스트 중에도 뽑기도 했어요. 자, 언더 허 그녀의 이제 지도 아래 엑센추어는 had a deeply positive societal impact, 긍정적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자, 분사구문이죠. 뭘 써가지고? 기술이죠. deserve pressing 이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는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말했는데, 이분은 the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님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이분을. 라고 이제 스위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타임즈에서 선정한 왜 이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잣대로 됐을 때 애플이 1위, 2위가 엑센추어, 3위 MS, 4위가 BMW 이런 순서가 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또 영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